도로 위의 교통사고와 그리고 주의 의무 위반, 과실 비율에 대해서 알아보는 과실 비율 몇대몇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은 총 3개의 영상을 통해서 과실 비율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영상부터 만나보시죠.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이 동일폭의 교차로입니다. 좌회전하는 A차량과 A차량이 진행 방향 왼쪽 도로에서 좌회전 진입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인데요. 과실 비율이 A차량이 40, B차량이 60으로 나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과실 비율이 책정이 된 걸까요? 네, 이게 지금 신호기가 없는 동일한 폭의 교차로거든요. 그러면 네. 동시에 좌회전 진입을 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서 오른쪽 도로에서 진입한 A 차량에게 통행에 대한 우선권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A 차량도 같은 도로교통법 25조 제2항에 따르면 그리고 31조에 따라서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는 서행 또는 일시정지를 준수하고 그쵸. 전방과 좌우를 주의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고려해서 양 차량의 기본 과실을 40대 60으로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A 차량이 40, 그리고 B 차량이 60으로 나왔는데요. 이어서 두 번째 영상 만나보겠습니다.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다른 폭의 교차로입니다. 소로를 이용해서 대로로 좌회전하는 A 차량이 있고요. 대로에서 소로로 좌회전하는 B 차량이 충돌을 한 사고인데요. 이 경우의 과실 비율을 보면 A 차량이 70, 그리고 B 차량이 30으로 나왔네요. 아까와 조금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요? 네, 여기서 이제 대로와 소로가 큰 차이점인데요. 네. 두 차량 모두 좌회전하던 중에 사고지만 도로교통법 제26조 제2항에 따르면 큰 도로, 대로에서 진입한 B 차량에게 통행에 대한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100%가 되지 않은 이유는 B 차량도 25조 2항과 31조에 따라서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서행 또는 일시정지를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주의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네. 점을 고려해서 양 차량의 기본 과실을 70대 30으로 정한 걸로 보입니다. 네,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제 도로 폭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의 과실 비율이 앞선 사례보다는 달라진 점 짚어주셨습니다. 과실 비율 몇대몇 다음 사례 만나보겠습니다.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한쪽에 일시정지 표시가 되어 있는 교차로에서 일시정지 표지를 위반해서 좌회전하는 A차량이 있고요. 일시정지 표지가 없는 도로를 이용해서 좌회전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입니다. 어느 정도 예측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과실 비율은 A차량이 80, 그리고 B차량이 20으로 나왔습니다. 이 케이스에서는 도로교통법 제25조 제6항에 따라서 일시정지 표지가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차량을 일시정지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를 위반한 A 차량의 과실이 매우 중대하고요. 다만 이게 또 100%까지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를 진행하는 B 차량 역시도 도로교통법 제25조 2항과 제31조에 따라 서행 또는 일시정지를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주시했어야 하는데 이 점을 좀 놓친 것 같아서 이 점을 고려하면 기본과실을 80대 20으로 정한 걸로 보입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실 우리가 세 가지의 사례를 짚어봤지만 도로의 폭에 따라서 그리고 일시정지 표지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따라서 그 과실 비율이 좀 다르게 책정이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일시정지 표지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지를 했다가 전방을 살핀 다음에 이제 주행을 시작하셔야 된다는 점. 사실 이게 운전면허 이제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은 그렇죠. 반드시 이제 필기 시험에도 나오고 실제로 이제 시험 볼 때도 일시정지 딱딱 맞춰서 하게 되는데 평소에 좀 운전을 하시다 보면 이거를 너무 이제 익숙해져가지고 내지는 좀 깜빡하셔서 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반드시 좀 일시정지를 하셔야만 만약에 이렇게 사고가 나는 경우에도 내 과실 비율을 줄일 수가 있다라는 점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